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상담 도와드립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희는요. 네. 용산구 동부이천동 강촌 아파트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리모델링 하려면 한 3년을 더 기다려야 되니까. 네. 전세도 얻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걸 팔고. 네. 여기 같이 역세권이고 좀 좋은 데가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아, 그러세요. 정리해 볼게요. 예. 용산구 이촌의 강촌 아파트를 지금 갖고 계시고 거주도 하고 계시는데 리모델링 네네. 추진 중인데 이게 좀 기간이 걸리니까 지금쯤 매도를 예. 하고 좀 다른 쪽으로 옮겨볼까라는 생각 있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상담 도와드려 예예.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거주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예. 여기 살기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왜 딴 데로 가셔? 살기 아니, 좋은데. 아니 이거 리모델링 하면은 3년 이상 걸린다 그래서 제가 근데, 좀 다른 데 한번 옮기고 싶어서. 아 근데 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여기가 이제 한마디로 동부이천동 배산임수예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고 물이 있고 네. 그 상당히 입지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요 밑에 요 그 역하고 떨어진 요 한강변쪽 이쪽은 네. 이제 주로 이제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가지고 계신 위쪽은 다 리모델링 쪽으로 갈 거거든요. 네. 네 코오롱 아파트하고 지금 같이 이 지금 뭔가 이 리모델링을 따로따로지만은 같은 그 리모델 그 건축 건설사를 지정해서 같이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입지도 좋지만 바로 또 앞에 한강이고 입지도 좋지만 여기서 바로 뒤에는 민족공원이고 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정구장 가면은 용산역이잖아요. 네. 용산역에 신분당선 연장선도 들어오지 GTX도 네. 들어오잖아요. 네네. 예. 네. 이렇게 지금 입지가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데 네. 점점 좋아지고 또 여기 국제업무지고 개발하잖아. 그렇죠? 네. 네. 앞으로 용산 여기 많이 바뀌는데 가장 대장주가 바로 이 동부이천동이에요. 예. 그래서 3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여태까지 뭐 투자 지금 살고 계시니까 뭐 투자라고 굳이 얘기할 건 없겠지만 내가 예. 살면서도 가격이 많이 오르면 좋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도 동부이천동은 전통의 부촌이에요. 그렇죠? 예. 예. 부촌이에요. 이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부촌인데 네. 앞으로 더 많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용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비싸서 예. 예, 근데 여기를 지금 매도를 하시고 딴 쪽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예. 잘못 가는 방향이죠 아. 예, 그래서 딴 데 알아보시지 말고 예. 여기 또 하나의 이거는 100%는 아니에요. 이게 옛날부터 예. 지금 여기 경의중앙선 다니잖아요. 예예. 이게 지상철이잖아요. 지상철. 네. 이거를 갖다가 지하로 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예. 확정된 건 없지만.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하로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네. 옛날부터도 얘기는 있었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곳이라서 여기에 네. 꾸준히 가지고 계시면 리모델링 할 때 잠깐 나가 살면 되죠. 예, 그리고. 아니, 그게 힘들어서요. 예? 그 리모델링 할 때 3년 동안 전세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 전세도 지금 없대는데 그것도 고생할 것 같아서. 아, 그래도. 팔고 그냥 살았다. 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서 내가 한 뭐 3년 후에 한 15억이 올랐다. 예. 그건 버틸 만한 일 아닐까요? 아, 예, 그래서 어쨌든.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도 귀찮은 것 같아요. 예. 그저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예. 고민.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보유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 시간 관계상 저희는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궁금하신 내용 또 연락 주시고 또 저희 1대1 개별 무료 상담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통해서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 도와드립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 궁금하실까요? 아, 지금 현재 성북구 삼선동 삼선 SK뷰 아파트 실거주고요. 네. 네, 갈아타기로
남사 롯데캐슬 아이리스 43평형이나 47평형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상담 드리려고요. 네, 아, 성북구 삼선 SK뷰에 거주 중이시고 보유하고 계신데 이걸 네. 매도하고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40평대로 갈아타면 어떨까 궁금하신 건데 향후 전망, 미래 가치가 있을까가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갈아타기 방향이 맞는 건지 상담 도와드려보죠. 본부장님.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드렸는데요. 네네. 지금 머리가 좀 아파오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저도 네.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네. 그래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거예요 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둘 중에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려드려야 되고 그래도 방향 잡아드리는 게 제 일이다 보니까 매도하시고 갈아타는 게 더 맞아요.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삼선 SK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호재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한성대 입구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지금 삼선 5구역 지금 철거 중일 거예요 아마. 네네 롯데캐슬 들어가 맞아요. 들어야 네. 그리고 한성역 앞쪽에 동소문 2구역도 진행하고 있고요. 재개발을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 해당 아파트에 무슨 영향을 가지냐면은 이주 수요도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근데 아마 그래서 좀 가격 상승도 좀 지금 상승 추세이기도 할 건데 추가적으로 또 동소문도 더 있을 거고. 그리고 새로운 게 생기면은 이제 또 해당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면서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덩달아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상승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둘 다 아파트다 둘 다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기준이긴 한데 입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여긴 상급지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급지는 아니고 지금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를 보셨는데 여기가 가격은 조금 더 나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상급지가 맞아요. 왜 그러냐? 지금 회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지금 남대문 시장이 있다 보니까 좀 번잡스럽고 이런 건 있지만 계속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여기는 해당 아파트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중구 자체를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는 서울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서울역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다섯 개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그 역 하나하나 놓고 보면 GTX도 두 개가 생기고 신분당선 생기고 이제 신안산선 생기고 내용들이 되게 좋아요. 그 굉장히 중심 지역을 다 걸쳐가는 그 중요한 입지를 다 지나가는 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파급 효과와 더불어서 바로 이제 서울역 위쪽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코엑스라는 고급 일자리가 내년에 착공을 합니다. 시간은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교통호재와 일자리가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1km 이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가격 상승만 놓고 봤을 때 아마 삼선 SK뷰랑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랑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머리가 아팠던 거고 뭐가 좀 더 나았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됐던 건데 중장기적인 목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남산 롯데캐슬이 훨씬 더 우세해요. 왜냐하면 서울역의 이제 호재가 굉장히 커요. 현재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이게 체감하는 게 좀 작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는 하나씩 바뀌면서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지가 않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다세대 수가 작은 아파트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 남산 롯데캐슬까지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 아쉬운 거는 여기가 주상복합이에요. 그래서 네, 그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네, 10년 정도가 됐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주상복합 이제 자체로 봤을 때 주상복합 15년, 20년 이상 된 거는 좀 가급적이면 좀 투자했을 때 좀 신중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떨어지거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한 2, 30년씩 살 계획이 있다 그러면 좀 더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보통 10년 이내로 주기로 잡을게요. 그때까지는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선 SKB보다는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가 더 상급지면서 주변 호재들이 조금 더 내용이 크고요. 그리고 좀 더 상승폭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SK뷰를 매도하고 조금 자금이 좀 더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네, 43평이든 47평이든 상관없는데 저는 아예 크거나 아예 좀 낮추는 게 좀 좋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게 되면 43평이 좀 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한다면
43평도 고려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50몇 평, 이게 더 큰 것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큰 거 말고 아예 조금 이제 2, 3인, 3, 4인 가구 정도 기준에 맞추는 것도 투자 금액 대비, 그러니까 금액 대비해서는 수익률 좀 더 높을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거보다는 적당한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남산 롯데캐슬에 한 표를 던질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중장기적으로 서울역 주변에 개발 계획을 생각을 해볼 때 지금 갈아타기 하실 방향도 괜찮을 것 같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분석 도와주셨습니다.